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세상에, 요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유, 메발톱이 저도 지금 마당에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건 없어요. 요건 없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요렇게 영상을 담을 때도 요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 요번에 요걸 제가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아이고, 너무 깜찍하고 예쁘죠? 메발톱이 저도 한 대여섯 종이 있어요. 장미 메발톱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색으로 피는 거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건 또 없어가지고 또 제가 한 포트 가지고 왔네요. 월동은 정말 잘 돼요. 요런 게 메발톱이에요. 지금 요렇게 나오고 있죠? 뭐, 월동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런 것들이 메발톱이거든요. 씨가 떨어져서 자연적으로 올라오기도 해요. 월동도 걱정 없고요. 이게 장마철에도 거의 뭐 녹지 않고 정말 잘 돼요. 이게 밭에 한번 심어 놓으면 아주 그냥 정말로 그냥 만년무기예요. 요거는 파주 지인님께서 요렇게 키우시다가 저를 작년 가을에 요걸 주셨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갖고 여기 포트에서도 그냥 요렇게 월동이 됩니다. 아주 그냥 잘 됩니다. 여기 좀 보세요. 구근이 이렇게 위에 목대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렇게 묵둥이가 돼갖고 이래도 월동 잘 됩니다. 꽃이 피고 이제 지잖아요. 그러면은 씨방이 생겨요. 씨가 생겨요. 까맣고 아주 잔잔한 씨가 생기는데 그걸 뿌리면 돼요. 꽃도 이렇게 예쁘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발톱을 요걸 한 포트 가지고 와봤고요. 자, 요거는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꽃이 보이나요? 요게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요렇게 키우고 있죠. 요거. 요거 하나 갖다 놔서 너무 외로워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또 요거 모라넨시스 또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세히. 자, 요렇게 해서 크고 있는데요. 녹수태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수태에다 키우셔도 돼요. 요거 입장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번식이 요렇게 되고요. 번식은 요 입장을 하나 뜯어갖고 요렇게 놔두면 자동으로 다육이 입꽂이 되듯이 요렇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모라넨시스 요거 하나 갖다가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요렇게 되고 있는데요. 요것도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요. 스텔리티 아이고 데빌레 스텔리티움 데빌레. 아이고, 이름 너무 어렵죠?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갖고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꽃이 요렇게 피어요. 요거는 잘안 잡힌답니다. 벌레가. 제가 이렇게 키워봐도요, 벌레 잘안 잡힙니다. 이게 좀 보세요. 뭐. 벌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요렇게 해서 요 꽃이, 요것도 하도 요렇게 신기하잖아요? 요거 너무 작은 게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다가 합식은 못 하시고 따로 이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포트 요거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아이고야,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요, 아이고야, 이름이 안 보이네요. 자, 요거, 꿩의 다리, 대륜 꿩의 다리랍니다. 요게 24,000원인데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요. 자, 요거. 요거는 저기 그 구독자님께서 요거를 주문을 하시면서 요거를 추가로 저를 요렇게 한 포트 선물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요거 좀 받아왔어요. 아우, 요새 제가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송구할 따름입니다. 아, 근데 기쁘긴 합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저기 그거 하신 것 중에서요. 요거 사장님께서 요거 선물로 주셔가지고 요걸로 제가 골라왔어요. 색상은 요걸로 제가 골라왔답니다. 요게 24,000원짜리인데요. 대륜 꿩의 다리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제가 잘 찾아왔습니다요.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개비붙고 자, 요거 개비붙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제 개비 벚꽃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하나 얼동시킨다고 이렇게 실험해 본다고 다 녹아버렸잖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랑 합식을 해주려고 요거 개비 벚꽃 두 포트 가지고 왔답니다. 제가 요렇게 해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근데 여기는 노란 게 나올 수가 있대요. 운이 좋으면 이거. 그래가지고서 제가 아주 기대를 품고서 이렇게 두 포트 갖고 와봤는데요. 사실은 요 노란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요거, 요거요. 아유, 근데 진짜 이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아주 안에를 덜쳐보고 싶어요. 이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요거 12,000원짜리 요렇게 하나 갖다 놨답니다. 요거랑 합식해 줄 거예요. 그런데 노란 게 꽃이 와가지고 요거 분갈이가 약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할수 없죠. 저 노란 거 하고 하려면 해야 되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얼른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하나 제가 데리고 왔어요. 요거. 요거, 요거. 러브벨, 러브벨인가요? 러브벨. 아이고, 이게 어떻게 좀, 아이고, 요렇게 보이나요? 지금 러브벨. 엔젤 램프라고 한답니다, 요게. 자,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이고, 또 요것도 또, 그, 엔젤 카랑코에처럼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게 러브벨이라고 해서 요걸 하나 갖고 왔는데, 가격이 15,000원이네요, 요거.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장님하고 오전에 지금 통화를 했는데요. 아침 일찍 그 입고가 됐대요. 카랑코에, 엔젤 카랑코에가요. 잠깐만요. 요 엔젤 카랑코에가 요게 입고가 됐답니다. 다시. 그래가지고 요 엔젤 카랑코에 때문에 지금 택배 발송이 안 되고 기다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요. 오늘 전부 다 발송한답니다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분 오늘 전부 다 발송 다 포장 다 했고요. 요거 때문에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요게 요번에는 좀 많이 입고가 됐답니다. 많이 입고가 돼 가지고 11판이 와 가지고요. 11 상자가 와서 세판 정도는 지금 택배를 다 쌌고요. 8판 정도 물량이 있대요. 그러니까 요거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엔젤 카랑코에 입고가 됐다고 합니다. 8판이면 숫자가 좀 많습니다. 한 판에 20개씩이니까 좀 물량이 되죠. 요거 기다리신 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요걸 오래 키우면 엔젤 카랑코가 요렇게 돼요. 나무처럼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거 오래 꽃을 보면 이게 내 4년째인지 5년째인지 제가 헷갈리거든요. 저는 이거 예전에 강명 꽃시장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네 번째. 꽃을 요걸 다 보고 이것도 요렇게 해서 삽목을 하면 돼요. 요렇게 딱딱 잘라서 여기를. 입장을 여기를 몇 개를 놔두냐면요. 한 3개, 4개 정도를 놔두고 요렇게 다육이처럼 잘라 가지고 삽목을 하면 삽목이 잘 돼요. 해마다 저도 삽목을 해서 나눔을 하거든요. 삽목을 하면 여기 보기는 싫어집니다. 여기 요렇게. 요렇게 삽목 자국이 남죠. 요렇게. 그렇지만 거기에서 가지가 두 가지씩 올라와요. 요렇게 자르게 되면 그게 두 가지가 요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꽃은 수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엔젤 카랑코에 요거 입고 되었다고 합니다요. 그리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아이고, 참나. 이거 진짜 버셔 칼라 제라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버셔 칼라 지손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게 아이고 버셔 칼라 지소니 제라늄 요렇게 부른다고 14,000원이라고 하는데 아 이게 꽃이 그 저기에서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그꽃 그거를 영상을 봤더니 이거 하도 예뻐서 가지고 왔고요. 노지에 심어도 이게 잘 된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거 저는 지금 사실 이거 노지에 심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이, 어머, 화분에 키워가지고 분갈이하는 영상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노지에 안 심고 화분에다 일단 분갈이를 해볼게요, 얘를. 그래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노지에 심으면 영상에 이렇게 찍는 게 아무래도 자주 못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분에 일단 분갈이를 해서 분갈이 영상을 올려봐 드릴게요.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이 분갈이 영상이 지금 요새 조금 좀 밀렸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 지금 요거는 분갈이를 꽂지 않았으니까 분갈이를 해도 되죠. 요건 분갈이를 할 거고요. 요거는 지금 꽃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분갈이는 못 합니다. 요거는 그냥 볼 거예요. 요거 엔젤 램프 당분간 그냥 보고요. 꽃이 다 지고 나면 여기를 요걸 목대를 요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요 꽃대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요것도 꽃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요거요. 요것도 그냥 꽃을 볼 거예요. 분갈이 않고 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요거는 분갈이 할 거고요. 개비붓꽃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것도 그냥 꽃을 볼 거예요. 당분간.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노지에 심는다 그래도 분갈이는 일단 해야 되는데요. 분갈이를 하게 되면 꽃이 빨리 시들어요. 오래 못 봐요. 한 달 볼 거 보름밖에 못 보고 보름 볼 건 일주일밖에 못 봐요. 절반밖에 수명이 안 가요. 분갈이 일단 건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갈이를 나중에 할 거예요. 꽃 다 보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엔젤도요. 받아보신 분들은 그냥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요거를 보세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개화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개화를 시작하면은요. 근 두 달 가까이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상태로. 근데 분갈이를 하면 한 달 정도밖에 못 봐요. 빨리 시들어요. 근데 정 요게 요렇게 포트에 놓고 아 나는 이게 너무 보기 싫은데 하시면 그대로 빼가지고요. 분에다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빼서 바깥에 흙만 채워 놓고서 꽃이 다 지고 나면 다시 분갈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흙이 여기 보세요. 새까만 용토예요. 여기에서는 얘가 당분간은 살 수 있지만 뿌리가 다 녹아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엔젤도 키우시기 바랄게요. 지금 당장은 좀 하지 마시고요. 꽃 다 보신 다음에 하세요. 요거는 꽃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참 예쁘죠? 그래서 분갈이 할 거는 지금 요거 개비붓꽃하고 요거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그냥 볼 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언박싱 한번 해보았답니다. 아이고 꽃향기라고 처음에 말도 안 하고 그냥 얘 때문에 정신이 나갔네요. 제가 요거는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